질문을 주실 때 그냥 일반적으로 질문 드립니다라고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세 명 중에 두 분을 치워서 이렇게 질문하시고 그리고 질문하시면서 너무 속이 답답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말씀 막 오래 합니다. 그 우리가 초점을 못 잡았어. 우리가 생각에는 머리가 쓰이는 게 다 안 좋습니다. 질문의 초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이크. 자, 저쪽 서부터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서 부산 간단합니다. 가정적 신고가 우리 밀어붙이시면 되고요. 이제 싫으면 가정도 지금 묶여있지 않습니까? 풀어주셔야죠. 누군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뭐, 지금부터 다 떠났어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산 현황에 대해서 가덕도라든지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 저는 노후 완전이라든가 아니면 해양 오염수 방류도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부산 시민으로서 완전 부산 가장 많은 곳이거든요. 꼭 관심 받으시고 많이 이슈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부산 식당에 지금 총선 준비하는 과정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덕신공항 TF, 맑은물 관련 TF, 원전 TF 이런 현안 TF들이 다 뿌려져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최근에 내신도 사고와 관련해서는 또 동맹구 해운대 지역위원회에서 대응을 하고 현안 대응력들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받고 잘 하겠고요. 특히 가덕신공항은 주인호 국회의원이 아주 열성적으로 앞장서서 이 주도권을 쥐고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물 문제 관련해서는 우리 박재우 의원이 주도권을 쥐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현안과 싸우고 정책 이슈로 싸우고 이런 것들을 내년 총선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제가 민주당의 그 주도선을 낼 때 분명히 자기 비례대표를 좀 많이 좀 뽑았으면 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요, 명색이 그래도 붙인다는 한혜진이가, 김혜진이가, 그 첫 시각장인 그분도 있고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시대 이후에는 전혀 모습이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들 모시지 마시고, 장애인들한테 찾아한번 가주시고, 즉, 정자연이도 되는데, 그거 해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은 100% 지하철로 오고 갈수 있기 때문에, 즉, 제가 예리에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서울은 아직 97% 가까이 4% 모자라도 많더라고요. 그, 민주당에서는 정말 장애인들을 표를 무시할 바가 달라.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내려, 서울에서 여기 내려오셔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좀, 여기 안에 우리 당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들 하고 계시는데, 지금 뭐, 저는 그렇습니다. 뭐, 윤 대통령이 당비 1년에 3,600만 원 낸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당을 싹 장악해 버리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당, 권리당원들 지금 여기 다 오셨는데, 당원들 천원짜리 권리당원이라고 비하하고, 의견수를 갈 필요 없다, 이런 수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이게 지금 120만 민주당원이 120만이에요. 지금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120만원이면 천원이면 144억이에요. 3,600만원 낸 사람 정권을 다 이게 당을 다 장악을 해버리고 144억 낸 우리 민주당원들은 뭘 말해서 중앙위에다 맡기고 뭐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수박들로 다 뽑아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가지고
당이 이렇게 망쪼 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틀린 말입니까? 그 애들 데려다가 다 그러고 수박들로 똘똘 뭉쳐가지고 당을 이렇게 뭐 180석이나 된 그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이렇게 허송세월 시간만 가 버려요. 그리고 한간에는 양산 털보가 정권 재창출하고 정권 재창출 성공해가지고 미나리바 투어나 다니고 고양이 그림이나 사진 올리고 감자밭에 감자 심자 그걸 해석한 사람은 감옥 가자 이렇게 해석들 하고 이런 마당에서 지금요 이게 전국 투어를 하시면은 당원 천원짜리 당원들의 이런 말을 포괄적으로 수렴하시고 조금 자제하시고 그분들은 나와 계신 분들은 이 많은 것을 다 이제 수렴해가지고 올라가셔서 토의를 하고 예, 그걸로 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저희들 당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쪽 땅에서는 우리 당원들한테 지금 뭐 이러라든지 그런 말씀 우리 그 지금 저번 좀 공격을 하고 있는데 한 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나가 보세요. 우리 민주당 티켓이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어제 포항도 갔다 왔어요. 민주당 그게 있어서 갔다 왔는데 아예 하나도 없어요. 국민의당 딱 하나 있고요. 그 어느 분인가 한 분 딱 있고요. 안쓰럽다 그런 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민주 이 우리 저 이재명을 지키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없어요. 진짜로 좀 나가 보세요. 없습니다. 어제 목포를 갔는데요. 목포를 가가지고 제가 지금 우리 그 차를 대전해가지고 우리 개인을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요. 민주당이 이재명을 살리자는 문구 하나 없고 민주당에 대한 거는 이 한 개도 안 걸렸었습니다. 국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재명을 지키자 하면서 민주당에서 지금 어떻게 이 앞으로 하실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민생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우리는 국민들은 사실 그래요. 우리 이거 다 오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민생 문제를 민주당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우리 국민들 좀 살 수 있는 그 아니 맞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이재명 씨도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번 이야기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구하라 법안의 출입위원회 대표입니다. 근데 제가 그 사연에 지금 저 언론에도 지금 많이 방송이 나왔어요. 구하라 법안 아시죠? 그리고 지금 제가 그 2021년에 1월 23일에 제 동생이 배치포 사고로 지금 시체를 못 찾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국회 그 민주당에서도 내가 저한테 지금 답변이 왔습니다. 이 대표님께서 오셨는데 그 보안법을 공모만 지금 돼 있고 1만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제 지금 카톡에 몇백 명이 되어요. 이렇게 저처럼 나서지 못해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래갖고 당원이 돼가지고 민주당에 그 올라가가지고 그만큼 했는데도 어느 한 분 국회의원분들이 오신 분이 없었고 이재명 대표님 한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오셨어요. 이걸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일이 틀리다 보니 제가 지금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참원 촛불대회의 당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좀 많이 또 가지고. 예, 예. 지금 이재명 대표님께서 그 민생을 위해서 굉장히 그 물심양면으로 굉장히 활약하시는 거 압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민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 위치가 그 위원들은 권리라고를 조금 그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우리가 일부 지칭하는 뭐 수박 그런 분들은 아주 권리라운드를 아주 좀 무수히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를 좀 더 확보해 하기 위해서 지금 권리라운드의 컷오프하고 그리고 공천 예비부터 공천 심사 여기까지 30% 참여할 수 있는 그 민주당 혁신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이재명 대표님을 입지를 굳건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국정 혁신안에 권리당원이 30% 이상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라. 이건 박주영 교수. 형님에게는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교육이 시작되기만 합니다. 근데
촛불 정치 교실을 한 곳에 제가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거기에 같이 계셨던 분들 몇 분 계신데 그 원탁 테이블에서 나온 얘기 중에 어떤 나이 많은 여성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위에 정말 고노하게 무조건 국민의힘만 찍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겪은 경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길게 생각하시고 1년에 한 명에서 한 분에서 한 세 분만 그 우리 쪽으로 이렇게 교화시킨다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의 그 교육과제 같은 걸 스스로가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서 한 분에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번에 가령 뭐 지금 갑자기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하니까 좀 떨리네요. 네. 가시다 그 무슨 어떤 그 미략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제 그 얘기가 안 나는데 그것부터 제가 제 경험을 얘기를 했더니 팔순 되신 그 국민의힘 지지자분이 그때부터 자기의 정체성이 조금씩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미군이 6.25를 일으키게 한 미국이 일으키게 한 원인이라는 것 하고 또 등등 우리 그 친일 청산을 못하게 한 게 미군적이다라는 그 사실을 네이버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걸 좀 강조해서 많은 당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사람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그 플랜을 원장님에게 제시를 드릴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또 저기 네. 우리 위원장님에게는 아까 저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그 어떻게 보면 부산의 배신자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그분이 만들어 놓은 게 우리가 남이가라는 어떤 그 큰 두터운 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분이 나름대로 야당 탄압받던 시절에 부산역에서 민주산악회랑 같이 민주공원까지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 시민들의 여러 가지 그 관심과 환호를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그 지금 현재 여당의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시당에서 그때 당시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이나 지금 여기에 계시는 나이 많으신 분들하고 같이 걷기 운동을 해서 그 부산이 갖고 있는 그 단단한 그 정체성을 부술 수 있는 어떤 작업들을 많이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해 알겠습니다. 저희의 다양한 교육을 주문 내용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부산시당에도 이런 교육운동부에서 보수의 야성도 깨달아서 당부의 말씀했습니다. 자, 또 어제 그 어떤 건데 공천이라는 의견인데요. 이번에 부산의 총선 TF 단장이 이재호 의원을 비롯해 부단장으로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이 선임되었으며 맹성규 문진석, 송옥주, 조승래, 고영인, 김용배, 이혜식, 이소영 의원과 배재정 부산 사상구 지역의원장으로 해서 원내 11명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많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네. 이 부분이 공천에 저희 공천을 맡으셔가지고 앞으로 저희 민주당이 발전이 있을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공천 과정에서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그런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이 있고 그리고 그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시는 예, 그런 모습 보여주셔야 저희도 믿고 투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천제도 TF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쨌든 169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는 이미 예찬 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훌륭한 공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번 공천제도 TF팀에서 점검하고 또 그것을 살펴보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달 4월 7일까지 활동을 하고요. 이 모아진 의견들을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또 심의하고 살펴보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우리 당에 당원 50%, 또 지역 주민 여론 50%, 통해서 후보를 뽑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 되고 있다는 믿음을 꼭 가져주시고, 공천제도 TF가 누가 들어갔냐,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를 따지기보다는 공천제도 TF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훌륭한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앞으로도 살펴보고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서울시장님 그리고 박창준 주택사는 박창준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이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너무 잘 못 돼가지고 선거 때마다 다 부정선거가 되고 해서 그 저 나름으로 투표소 수개피하자고 10여 년부터 해가지고 이때까지 죽을 고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그 이재명 씨가 그 정확하게 그 공개 내본 사람이 그 주장하기를 0.33% 이겼다 하더라고, 윤석열한테. 이겼는데, 어째 그게 대통령이 되고, 응? 왜 그 대선, 선거, 무효소송을 했는데도, 지금 왜 그게 안, 진척이 안 되고, 지금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뭐 하는 겁니까? 국회의원들 다 전장이 피해, 장관이 하고 뽑아가지고, 지금 그 바람에 다 그, 꼼짝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 지금 총선이 개표지 선거할 건지 전자개표지 할 건지 투표소 수비앞으로 할 건지 지금 박지원 씨한테 물어보니까 곤란하다고 그냥 달라 빼내야. 네,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수개표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뒤에 질문해 주세요. 박지원 전 원장 이야기를 듣고 꼭 한마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자면요. 다른 게 아니고 아까 박지원 원장이 얼돌 뭉쳐서 이번 총선에 이기자고 했는데 과거에 우리가 180석 받았을 때 왜 그때 또 뭉치지 못하고 다 해, 이렇게 깨어있는지 그리고 이재명 이낙연 씨를 좋아하라고 하던데 좋아하자고 하던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낙연 씨는 과거에 우리나라를 팔아본 이완영 씨와 같이 민주당을 팔아본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정권을 뺏긴 것도 저는 이낙연 대행들을 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예, 이낙연 씨 계획, 즉, 수박 떨면 되냐. 모든 게 단결이 안 돼요. 총 합해서는 거는 있을 수 없어요. 이번에도 봤지만은 덕을 꽂은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이낙연계 수박들이 많아요. 제가 파악한 거로서는 한 19명 되던데, 지금 뭐, 쟤도 안 했다 하니까 그렇지만은 또 우리 거리당원, 진선당원들은 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아무리 파악을 하더라도 파악될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저 생각에는 일단 수박들은 쳐내고 나머지 사람들이 총 단합해가지고 뭉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예. 맞습니다. 생각이 되고요. 시간이 영상 선생님 좀 아니 한마디로 쌓는 예. 그리고 앞으로 부산의 희망이 있는 게 지금 시장위원장하고 있는 서윤숙 위원장이 되고 나서부터는 시내 다리 보면 브랜카드가 계속 붙어요. 왔다가면서 과거에는 없었던 거거든요. 이것도 하고 또 원팀이 돼가지고 자기 친척 지인들인데 전부 다 전화를 해서 총선 때 하면 원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길 수도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내 개인 생각엔 특검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올바르게 나갔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4년 총선 앞두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민주당 민주아카데미 전국수련 민주아카데미 이기름 민주당 어게인 부산 제1회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당원 여러분, 당원 여러분, 민주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